오늘 아침에는 재생, 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재생이 되는 세포가 있고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눈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뇌세포입니다. 우리 의사들 생각에 절대로 뇌세포란 건 재생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재생되는 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지 못한 것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닐 때 왜 그런지 예수 믿는 놈들이 그렇게 뵙기 싫어요. 그래서 그게 세브란스 크리스천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세브란스 S를 따고 그 다음에 Christian Student C를 따고 그 다음에 Association A를 따고 SCA라는 그 서클이 있었어요. 그 SCA 놈들이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몰라요. 보면 그 친구도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구역질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그 SCA 회장이 우리 동기생 방영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영수만 저기 보면 야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방영수는 맨날 싱글벙글이야 상구야 왜 그러니 그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응 하나님 믿지 봤어? 보진 못했어? 보지도 못하고 뭘 믿어 자식아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마 참 그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있는 거가 보이는 거 있는 거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유전자를 움직이는 위대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랬던 그래서 방영수를 꼭 만나면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방영수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가 뭐 재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믿음입니다. 재생과 믿음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또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콩팥 세포다. 콩팥이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안 되는 세포는 심근 세포. 영어로는 마이오카디얼 셀이라고 하죠. 이 심장이 근육 아닙니까? 그 근육도 세포거든요. 그 심장 근육 세포는 절대로 죽으면
다시 새 근육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연골이다. 그래서 연골. 그래서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뭐냐면 뭐가 닳아서 없어져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니까 연골이 없어져요.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그래가지고 연골이 없어지면 이거 뭐 큰일이죠. 뼈하고 뼈끼려 돼. 부딪히면 이거 뭐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런데 연골은 닳으면 재생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의학이 발전해 갈수록 안 된다고, 재생 안 된다고 생각한 세포들이 자꾸 재생이 되는 걸로 나타나요. 예. 연골도 재생이 되고. 예. 참, 이제는 결국은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뉴스타트를 해보면 재생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도 재생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그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아 재생이 되는구나 하고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재생이 아직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옛날부터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자, 우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자, 그 세포가 언제 생겨요? 여러분, 저는 1943년 5월 13일 생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근데 이상구는 없었습니다. 이상구가 생긴 건 언제 생겼어요? 1943년 5월 13일에 생긴 게 아니고, 42년 7월. 네? 42년 7월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맞아. 42년 7월 달에 했을 때, 7월 어느 날, 뭐, 낮일 수도 있지만, 밤일 거예요. 예. 밤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참 재밌는 일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의 정자가 어머님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를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정자가. 예? 우리 어머님의 난자를 만났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을 앞으로서 이렇게 자른 거. 이 자궁 속이고 이게 자궁 벽입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 보면.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요건 이제 자궁이고 자궁에서 뻗어나간 이 관이 있어. 이거 무슨 관이라 그래요? 예, 나팔관. 예, 끝이 나팔처럼 생겼죠,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난소. 난소에서 난자가 나옵니다. 난자는 우리 엄마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자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이 나팔관으로 갑니다.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반드시 이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희한하죠. 만약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난자가 다 빨간으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엉뚱으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 난자가 이 나팔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난자가 일로 안 들어가고 일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있다든지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의 정자가 들어와서 사실상 요쯤 나팔관의 그 바깥쪽 3분의 1 되는 이 지점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정자하고 나팔관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요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만나기로 정해진 거는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누가 정해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 몸을 연구를 해보면 완전히 창조주가 나타납니다. 창조주 없이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자, 이 난자는 나팔관이 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글로 가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하여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이 며칠 만에 태어나냐 하면은 50일 만에 태어납니다.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약 한 1500km 떨어진 작은 섬에서 이 섬으로 왔어요. 그 작은 섬은 오키나와 근처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작은 섬은 괌 근처라고 합시다. 괌이나 사이판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와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 50일 후에 그 알이 안 썩고 뭐가 됐어요? 거북이 새끼가 됐어요. 왜 안 썩었죠? 50일 동안 안 썩은 이유가 뭐예요? 50일 동안 안 썩었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왜 안 썩었어요? 여러분, 큰일 났네. 다 가르쳐 줬잖아요. 뭐가 오면 안 썩는다? 생명이 오면 안 썩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안 썩어요. 여러분, 자, 계란이 12개가 있다. 저도 이 생명에 대해서 실제로 감성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 안에서 계란을 부화시켜 봤어요. 생명,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계란을 21일을 기다려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매일 이제 보거든요. 어저께 우리 차장님이 근데 매일 도마도를 하루에 두 번씩 보고 물을 줬대요. 그 도마도 맛이, 이야, 그 좋은 맛이에요. 자, 그래서 매일 드디어 21일이 지나서, 예. 안에서 뭐예요? 요것들이 어떻게 해요? 콕콕 쪼아요. 좀 구멍이 딱 뚫어져요. 그래서 탁 이러고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데, 이야, 근데 요 놈들이 무슨 레슨을 받은 것처럼 그 계란이 24개인가 되는데 24개가 똑같이 그러고 나와요. 조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 다 탁 콕콕 탁 하고 나와요. 네. 보면 다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유전자에. 유전자에. 네. 참. 그래서 이제 50일 후에 이 거북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근데 21일이 되게 이제 이제 계란을 겁난이란 걸 해요. 뭐냐면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밝은 빛, 예. 밝은 빛이 빛나는 데 딱 얹어 놓고, 이렇게, 아, 생명이 온 계란, 이렇게 하면 심장이 생겨요. 심장이 생겨요. 그리고 빗줄이 촤악. 그래서 그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생명이 안 온 계란은 뭐예요? 깜깜해요. 모르는 자 있고 그대로 있어. 왜 생명에 오는 계란이 있고 안 오는 계란, 안 오는 계란이 있을까? 어떤 계란은 착해서 그럴까요? 품성이 좋아서?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무정란에는 안 와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그러니까 무정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 유전자가 없고 엄마 유전자만 있는 무정란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구별 불가능해요. 사람이 구별할 수는 있긴 있는데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깨야 됩니다. 씨는 거기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그 씨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확 떼서 보면, 아하, 아빠 유전자가 없고 엄마 유전자만 있는구나. 이거는 무정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은 결국 나중에 깨서 보면 그거는 뭐래? 무정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란 딱 보면 어느 게 무정란인지 알아요. 그래서 생명 보내봐야 뭐예요? 소용이 없으면 생명 안 보내거든요. 그러면 24개 계란 중에 한 두 개쯤 무정란은 소식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꺼내줘야 돼. 안 꺼내면 나중에 그 38도를 유지하는 데서 결국 박테리아 오염이 되거나 하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폭발해요. 팍 터져요. 그래서 집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거북이 계란은 얼마나 껍질도 단단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한 게 그거를 이 모래구덩이 안에 뭐 박테리아도 많고 많죠. 그래도 안 썩어요. 50일 동안 안 썩는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럼 50일 후에 이 거북이들이 기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뭐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가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거북이가 바다로 가,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얘들이 바다로 가는 거, 난자가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일제히 바다로 갈 리가 없고 다 뭐예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서 한 놈은 절로 가고 하는 게 그럴 거예요. 왜 그럴 거냐면 얘들은 자기들이 바다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바다라는 거 생전 본 일도 없는데 뭐. 그리고 바다가 있고 바다로 가야 되고 바다 속에 자기들이 먹을 게 있고 몰라. 그런데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바다로 갑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얘들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오키나와에 도착합니다. 오키나와 어딘지 알아요 얘들이? 몰라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보면, 지금 처해 있는, 근데 이 거북이들은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이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현재 위치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뭐예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어디로 가는지 뻔할 뭐예요? 뻔할 뻔자. 파멸, 질병, 그렇죠? 예, 네. 우울증, 뭐, 뻔히 보여, 장래가. 가만 놔두면. 누구가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면 그곳에 도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게 간단한 상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달점이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거북이가 가다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벚꽃 향기를 유전적으로 싫어한다,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 얘기했죠. 얘들이 이제 막 이제 물 속에 이제 들어가면 얘들은 처음에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파도가 철퍼덕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철퍼덕하는 순간 어떻게 해? 이래요. 레슨도 안 받았는데. 네. 그게 유전자에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상어들 중에 좀 작은 상어들이 있는데, 그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막 헤엄쳐서 가면 이 상어들이 이 새끼를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희한하게 이 거북이 새끼들은 이 상어를 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상어보다 거북이 새끼들이 먼저 상어를 보면 상어는 아직 자기를 못 보고 이 거북이 새끼들이 먼저 상어를 보면 거북이 새끼들이 말해요. 다 움츠려요. 그래서 이제 손발 다 움츠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도 팍 들받고 하면 나무 토막이 동실동실 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상어들이 속는데요. 근데 거북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상어만 보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거북이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들 왜 그러니? 그 왜 그 상어만 보면 그러니? 몰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능적이라는 거고, 본능적이라는 것은 유전자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적 본능이 쫙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 제가 그 한국에 우리 반상순 장로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이메일이 어쩌네가 왔는데, 지금 한국연합회에서 이상구 박사는 예수님이 죄적 유전자를 받아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황당한 이설이다,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참, 이야, 참,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네, 눈물로 간구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그걸 참, 그래, 하여튼 간에. 그리고 가다가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면. 그럼 거북이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 중에 뭘 먹어야 될지 자기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우리는 자꾸 배워야만 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애기들이 젖빠는 거 배운 거 아니죠. 그렇죠? 캥거루 새끼들, 네?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는 거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막 기어올라가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한참 등반을 해야 돼요. 암벽 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그만 주머니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요. 안 배웠어. 이런 게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인도.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뭐를 볼 때? 이 생물계를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상어가 나타나면 뭐예요? 움츠르게 하셔서 보호하게 하셨죠. 이 거북이 새끼들 보호하시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뭐예요? 먹이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키나와에 도달하게 하신다. 사실 그러므로 거북이 새끼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온전히 누구에게 맡기면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뭐 믿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지만 거북이의 좋은 점은 뭐예요? 안 믿지도 않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안 믿는데. 그러나 동물들은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 우리는 자꾸 안 믿는데. 네. 자, 그래서 뭘 먹는지 아십니까? 배가 고픈데 저 한 100m 앞에 보니까 희끄무리한데 자기들이 처음 봤어. 희끄무리한 것들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수백 마리가 뭐게? 해파리. 저게 뭐야? 보는데 그 보는 순간, 해파리를 쳐다보는 순간 침이 골칵. 없어요. 먹어본 일도 없어. 근데 그것만 맛있어 보여. 다른 건 하나도 맛없어 보여.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환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아, 내 병도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뭐예요? 새들을 보라. 다 누가 먹이지 않아도 누가 먹인다?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예. 네. 참, 그,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다 와 닿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먹는 것도요, 그 성숙한, 성숙 정도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자꾸 바뀝니다. 그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난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안 들어가요. 어디로? 나팔관으로. 그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꽤 자주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외 임신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정자가 나가가지고 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없거든. 근데 이 정자들은 죽으라고 만나야 돼. 예. 그 정자가 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서 막 헤매. 드디어 이 정도에서 만나면 여기서 수정을 딱 합니다. 그 수정이 딱 되는 순간이 드디어 한 생명체 탄생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붙어가지고 여기는 아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게 터져요. 터지면 출혈이 되고 이게 심각한 응급 상황이 발생해요. 빨리 처치를 안 하면 이 안에서 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자, 예? 유전자가 헷갈려. 유전자가. 자,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을 때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는 때라는 때는 어느 때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자, 이게 이제 장난감 자동차라고 합시다. 이 난자가. 그러면 이게 지금 리모트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격 조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뇌파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결국 이 난자를 생체 전자파로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체 전자파는 그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는 그 파는, 그래서 제가 그런 파를 생명파라고 부른 거예요. 생명파. 자, 그래서 생명파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진선미 사랑이죠.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랑파가 생기고 생명파가 생겨서 이 난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엉뚱한 대로 난자가 갔다면 하나님이 난자를 인도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파가 전파 교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무슨 전파 교란이 왜 일어났어? 전파는 서로서로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파 방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여자의 마음에 지금 이게 배란이라 그러죠. 이 배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란 전후 해서 여자가 심한 뭐예요? 배신을 당했다. 예. 네. 절망상태에 있다. 예. 네. 막 증오와 뭐예요? 분노에 막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그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 생명파가 방해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무슨 파의 방해를 받을까? 사망파죠. 그게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그 사단이 들어오면, 분노와 증오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완전히 교란이 일어나. 그래서 모든 이러한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미끄러진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질병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는 무슨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내면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야말로 유전자는 물질이지만 DNA, 핵산이라는 물질로 구성된 것이지만 굉장히 무슨 구조예요? 물질적 구조이지만 그 자체는, 그런데 유전자가 반응하는 것은 어디에 반응해요? 영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이 조절할 수 있어. 물질적이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혈과 육과 혈, 그렇죠? 살과 피,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지만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작동은 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유전자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가진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왜? 유전자라는 물질적 구조만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 생명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없는 구조를 우리가 무생명체로, 왜? 생명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어 있다. 살아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위하여 건강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안 해요? 정말 필요해요. 이거 누구나 와 자기 몸을 알아야 돼. 자기 몸이 거북이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저 꽃을 봐라. 내가 좀 물질적인 구조이지만 다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로 그 사랑으로 돌보고 있지 않냐. 참
정리가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왜 자궁에 임신이 생길 수 있느냐? 뭐 때문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다. 그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유전자 하는 조절에 극심한 뭐예요? 교란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아무도 병 안 걸리죠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정론적으로 하면 병 걸리면 안 돼요. 왜는 왜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거 조절하는데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방해를 하겠냐. 그래서 참 제가 선택이라 그러니까 자꾸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뭐 아르미니안이라 그러고 뭐 그러면 바로 뭐요? 도매금으로 무슨 어떤 사람으로 치부해 버려요. 행위주의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 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위주의자로 오인 받을까봐 선택이란 말을 요즘 잘 못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확대해서 전하죠. 참 재미있는 현상은 이 3억 내지 5억의 정자들은 극심한 경쟁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정자만이 어떤 때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난자에 여기다가 이 정자가 대가리를 꽉 박아요. 그 먼저 박는 놈이 최고야. 탁 박으면 그 다음에 2등이 와서 박아도 안 박힙니다. 갑자기 난자의 표면이 어떻게 해요? 즉시 굳어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정란이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64개가 되고 나흘째가 지나면 그래서 일주일째 5내지 6일이 되면 이렇게 착상이라는 걸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좀 확대해 봅시다. 그래서 이 수정란들이 뭘 만드냐고 하면 요 세포거든요. 이 안에는 뭐로 차 있게? 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축구공이라 물이 차 있는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 자궁벽에 이렇게 붙어요. 자궁벽에 붙는 걸 우리가 착상이라고 그러죠. 착상하면 즉시 자궁 쪽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또 생깁니다. 요 세포들, 회색 세포들은 나중에 뭐가 되게? 태반이 돼요. 태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축구공 물 속에서 이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 핑크색 세포들이 요 세포들을 줄기 세포라고 그럽니다. 이 줄기 세포가 이제 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병아리도 보면 줄기 세포가 생겨 그것들이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어떤 세포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피부세포, 폐세포, 간세포, 뇌세포
이렇게 쭉 따지면 세부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는 종류는 274가지입니다. 뭐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274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274 무슨 세포? 274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274 가지 그러지 마세요. 274 가지 세포. 왜 그 274 가지 세포? 가지란 건 뭐예요? 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왜 가지 세포라고 부를까?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줄기 세포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줄기면 이 줄기 세포에게 이 줄기 세포에서 274 가지 세포가 나와서 이 우리 몸은 가지 세포로 274 가지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뇌세포도 줄기세포로부터 나온 세포고 피부세포도 줄기세포로부터 나왔고 위장세포도 줄기세포로부터. 그러면 줄기세포가 위장세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줄기세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아무 일도 없으면 이 줄기세포가 커져요. 아무 일도 없으면 줄기세포 덩어리가 자꾸 커져서 10달 후에는 뭐가 튀어나오게? 줄기세포 뭉태기가 튀어나와. 울지도 못해 얘는. 왜 울지도 못해요? 가지세포가 없고 줄기세포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임신 동안에 이 줄기세포 뭉탱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뭉탱이 속에 있는 각 줄기세포가 각각 가지세포로 변해.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라는 가지세포로 변해.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라는 줄기세포로 변해. 그래서 개수가 적당하게 정해져야 돼. 만약 그거 정하는 사람은 누구야? 정하는 분은? 그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살짝 졸아가지고 예? 졸아가지고 뇌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아기가 나올까? 가분수가 나와. 예, 대갈통만 큽니다. 근데 다 균형이 뭐예요? 다 맞추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로부터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게?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줄기세포는 내가 뇌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 안에 모든 잠자고 있는 유전자들 속에 유전자는 약 한 2만여 개가 되거든요. 유전자들 중에 뇌 유전자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골라서 뇌 유전자만 클릭을 토닥, 네. 더블 클릭 토닥 하면 뇌 유전자만 반짝 켜져.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무슨 세포가 돼? 뇌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누가 아기를 만들어? 하나님 애기를 만든다는 말 맞아. 네. 의사들 보고 어떻게 그 줄기세포들이 그렇게 비율이 딱 맞게 해서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은 뭐예요?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게? 그게 그분들은 자연적이라 그러지만 자연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왜?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이란 것은 스스로 그렇게 계신 분이야. 자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자연이라 부릅니다. 영어로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자연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nature라고 합니다. nature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nature라는 말의 뜻, 진짜 뜻은 뭐예요? 성격이란 말이에요. He is good natured boy. 그럼 뭐야? 성격이 참 좋은 소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연을 보고 성격이라 그래요. 그 누구 성격?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아름답지만 또 뭐예요? 웅장하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뭐예요? 섬세하고 예? 강하지만은 부드럽고 그 자연 속에 다 있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말은 하나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거를 아무서 하나님이 관여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말의 진짜 뜻은 자 하나님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재생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은 재생이 되려면 자 망가져 버려 걸려서 혹은 심근경색이 걸려서 경색 그러면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죽어버리면 내 세포가 500개가 죽어버리면 그 500개 죽어버린 내 세포가 재생이 돼서 새로운 500개의 내 세포가 탄생해야 됩니다. 그걸 재생이라 그래요. 그걸 과학적으로는 재생이라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건 뭐예요? 부활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나하고 꼭 같은 뭐예요? 나의 본질적 나가 새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생은 그래서 재생이 된다면 뭐 할 수 있다?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내 세포가 재생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돼요. 내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는지 그러면 내 세포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예비되어 있는 줄기세포들을 어떻게 그 죽은 내 세포들과 똑같이 뭐요 유전자를 클릭해서 깨우면 똑같은 세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생입니다. 그래서 재생 여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어떤 사람이 재생이 안 되겠어? 의사 선생님이 가라사대 내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를 믿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의사 선생님의 안 된다는, 재생 안 된다는 말을 의사의 말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바다로 가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가. 그 이유는 뭐예요?
안 믿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다로 가라고 해도 걔네도 거부해야 안 해요? 거부하나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제가 왜 이것을 깨닫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 하면서 많은 환자들, 자, 병원에서 다 손볼대로 손보고, 아무리 손봐도 부작용만 있고, 이제 그런 분들만 오신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그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뭐예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보면요, 이제 저도 의사로서 갑상선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지. 그래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뉴스타트 잘 하세요 하고 있으면,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가슴이 뛴대, 잠이 안 온대, 밥은 많이 먹는데 막 밥이 막 땡기는데 자꾸 체중이 빠진대. 무슨 문제예요? 갑상선 기능, 갑상선이 너무 과하야. 그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뭐예요? 반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이제 또 괜찮아져요. 그러다 또 뉴스타트 하면 또 그래. 나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완전히 끊고 피검사 해보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그 환자의 몸 안에서 안 되던 것이 생산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줄기세포를 무슨 세포로 맺는 거예요? 갑상선 세포로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갑상선 호르몬을 조용히 생산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다 이거야. 자,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오레곤주의 어떤 시골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예, 사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이 여자는 오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돈 벌어서 잘 살 거야 하고 막 죽으라고 일한 거예요. 두 잡, 세 잡을 막 뛰는 거야. 잠도 안 자고 막, 예.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난소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소를 다 잘라냈어. 난소를 잘라내니까 의사는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처방을 합니다. 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니까. 그런데 난소가 다 둘 다 없어졌으니까 처방해야죠. 그런데 이 시골 이 여성은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에스트로젠 여성 호르몬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트로젠을 꼭 먹어라. 근데 이 환자는 에스트로젠이 뭔지 몰랐다고. 모르고 이제 이게 그냥 진통제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뭐 한 2-3일 먹다가 통증이 다 없어져서 뭐 진통제 필요 없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잠도 안 자고 일만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절제하기 시작하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뭐 적당히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앞으로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 잘 댕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니까 건강 회복이 끝내주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그로스리에서 이거 뭡니까 그 돈 받는 뭐라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아 그 의사하고 의사 부인이 온 거야 자기를 수술하고 아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부작용 아 컨디션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또 두 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처방해준 에스트로젠은 잘 먹고 있지요? 그랬더니 에스트로젠이 뭔데요? 그 내가 처방한 거 있잖아 처방해준 거 진통제하고 에스트로젠 그랬더니 이 여자 저는 그것도 진통제인 줄 알고 이제 안 아프길래 다 버렸다고 그러면 며칠 먹으니까 3일밖에 안 먹었다고 벌써 뭐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동안 안 먹은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일 내에 꼭 들러라 병원에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보니까 정상이야. 자, 난소가 없으면 이 환자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동원해서 그 난소 유전자, 잠자고 있는 난소 유전자를 탁탁 클릭해서 켜주면 필요한 양만큼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난소가 떨어진 때에도 여성 호르몬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억셉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여자 의사들이 안 돼.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안 되네. 약사들도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생명 주시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식의 나무, 인간의 지식. 그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지식은 생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런 분을 봤는데, 캐나다 출신, 제가 시애틀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 그게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그, 영국, 런던에서 상당히 유명한 심리 상담사가 왔어요. 그 하와이에서 할 때 뭐였나. 그때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이분이 난소를 제거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으면 불안하거든. 그게 또 뭐예요? 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괴로워. 왜? 갱년기 증세가 자꾸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먹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재생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와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뭐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 거북이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유전자 하나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닥쳐리 내가 집에 가서 뉴스타트 열심히 해서 6개월 후에 6개월 뒤에 피검사에서 보내주겠다. 왔는데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예. 그 보세요. 안 믿는 동안에는 안 됐어. 의사 말대로 당신은 평생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 그럴 때는 생산이 안 돼.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참 믿음이 우리가 사단은 거짓 믿음을 줘서 뭐가 나타나게 합니까? 거짓 믿음, 자기가 36kg밖에 안 되는데 86kg라고 믿게 하는 그 거짓 믿음을 사단이 줍니다. 주면 그 여자가 그 믿음, 그 거짓 믿음을 가져.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허상이 나타나. 허상. 거짓상이 나타나. 그래서 사단이 주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그것의 실상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가, 오히려 뭐예요? 허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나타낸다. 아시겠죠? 그 참,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믿음, 사도 바울 말고 누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런 정의가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할수록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연골도 알고 보니까 연골이 다르신 분도 연골 재생돼요. 왜 그러냐? 줄기세포 때문에. 줄기세포 때문에. 그래서 줄기세포가 연골이 다른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골 조직을 생산하는 연골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연골세포.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콘드로사이트. 콘드로사, 콘드로란 말, 연골이란 말입니다. 사이트는 세포. 콘드로블라스트, 콘드로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골세포들이 세포 속에 연골 조직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꺼져버린 게, 꺼져버리면 연골을 계속해서 뭐예요? 자꾸 생산해서 연골이 다르면 그거를 뭐예요? 다시 이제 연골을 보충해줘서 그래서 안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연골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달라? 연골 조직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사람이야.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 확 받고 술 먹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자, 그러면 연골을 만드는 그 연골 세포가 숫자가 더 많이 생산되면 연골을 또 생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생산하면 그 연골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다 발견된 현상들인데, 결국은 연골 세포 속에 있는 꺼진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면 연골 생산을 다시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연골은 다시 재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누구 말을 들으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래서 여기가 뉴스 센터 같으면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박수 치는 사람의 유전자가 안 치는 사람 유전자보다 더 잘 켜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유전자가 이게 연골이 생산된다는 것은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고 묵묵하게 노래를 좀 자미가를 좀 따라하라 그랬는데 묵묵하게 있는 사람보다 유전자 켜지는 정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힘나잖아. 이거 유전자 팍팍 켜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 최 장모님 유전자가 제일 많이 켜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여기 정장로 유전자 제일 많이 켜졌어요. 아, 그 나와서 막. 막 신나게, 예? 예, 참 그리워 그때가 참, 예, 참, 예, 정말 신났어요. 아, 그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조했는지. 예. 그래서 그때 그 하는 거 보면 정량로 뭐 들렸다고요? 신 들렸어요. 박수 신. 예. 네. 그게 영이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강의로도 많이 효과를 받겠지만은, 우리 정장로 노래와 쇼. 네. 아, 참, 참, 그때 좋았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치유라는 것은 재생과 함께 옵니다. 그렇죠? 네. 재생이 없으면 치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궁극적 치유는 부활입니다. 네. 재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자 이제 이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 바울의 말하고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전혀 뭐 없는 말입니까? 믿음, 믿음과는 거리가 많아요. 내가 지금 구원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느냐? 뭐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죠. 우리 한때 다 여기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참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싶은데 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강의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네, 왜? 그 청중들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요? 율법사라면 다 그 청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근데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잘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이 어떻게 180도 확 돌아갑니다. 이런 때 이제 강사는 열받는 거예요.
파!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식인, 이게 빈대가 안 맞는 질문을 탁 던집니다. 자, 제 같았으면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제 같아서 이럴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뭐요? 율법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사가 그 정도밖에, 그 정도 질문밖에 못하냐? 이제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안 그랬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자, 여기 뭐요? 기록된 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읽느냐? 자, 기록된 것이 있고, 그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떤 영어로 읽느냐예요. 조건적 사단의 영어로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영어로 볼 때는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가 무슨 영어로 읽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히 조건적일 수밖에 없게 기록이 되었을지 몰라. 무슨 영어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어로 보면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된다. 자,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자, 기록된 그대로 답변한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예,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입니다. 대답은 기록된 대로 탁 대답했으니 100점 맞아요, 안 맞아요? 100점이에요. 자, 그 당시 랍비 학교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뭐예요? 100점. 100점. 예수님한테는 이 대답은 뭐예요? 100점, 기록된 대로 말로만 하면 100점짜리야. 대답 그 자체는 100점짜리야. 그렇지만은 이해는 뭐예요? 0점이야. 다른 영어로 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대답. 뭐라고 그랬어요? 네 대답이 옳다. 참 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 네가 다섯 명이 있지만 다 남편 아닌 건 사실이지. 자, 이거를 쳐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래놓고 뭐예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래. 여기서 0점이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이 옳도다. 대답이 옳도다. 그 답변 그 자체는 됐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를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이해하는 것은 틀렸다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해한 것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래요? 그래, 행해야지 그럼. 그래 놓고
하여튼 이 율법사가 틀렸다는 것, 이해가 틀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는 방식이 뭐예요?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자, 아, 율법 너 중적 대답 100점이야. 그럼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구원 영생 얻을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까? 여기서 가장 이 이야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뜻이 뭔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읽어버려. 율법 네 잘 안 해? 그럼 그대로 행해야 영생 얻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워야 하는 자연스러워.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 놓으니까 이 얘기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만 배워. 여기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살리라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율법사고 대답은 100점짜리를 했지만은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뭐요? 모르고 대답만 100점짜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는 이 율법이 네가 줄줄줄줄 외서 100점짜리 그 멋있는 대답을 한 그 대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모르니 너는 죽었지. 율법, 이 율법 속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는 이 율법을 무엇으로 보았다는 말입니까? 명령. 명령. 그래서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율법이 명령인데 무엇으로 보여야 돼? 이게 약속으로 보일 때 그때 이 속에 이 율법이 약속으로 보이면 약속으로 보면 뭡니까? 아,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줄 것이고 라는 약속으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볼 때 이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금 율법사는 이거를 무엇으로 줄줄 외고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은 이 율법사는 지금 이 율법의 명령대로 다 준행해야만 순종해야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그러므로 생명이 없어. 그러므로 이 율법사는 뭐예요? 죽어있다 해봤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죽었어. 살리라. 한번 해봐라. 그 행함은 지금까지 율법사의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죗된 행함입니다. 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죄니라.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알고, 거기에 먹고 싶어 죽겠는데 채식을 한다면 채식하는 것도 죄니라. 자, 이거 놀라.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 고기도 조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을, 그런 말 들으면 혼란스럽기만 해요.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거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율법사야, 너는 지금 뭐예요? 생명이 없다. 말입니다. 네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네가 줄줄 외운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음 없이 행하고 있었다. 너에게는 지금 뭐부터 필요하다? 믿음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 네가 줄줄 외운 완전히 멋있는 대답을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너는 나를 알 것이다. 네가 나를 알면,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그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나를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왜 의롭게 보이려고 했게? 와, 이 예수님 자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그런 거야. 김샜어. 지금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김박세죠. 넌 아직도 죽은 몸이다. 영생 없는 몸이다. 그런데 자기는 뭐요? 잘 행하고 있어, 또. 그 행함은 믿음 없는 행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 뭐예요? 행하라 그래? 아, 신경질나 죽겠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저는 지금 이웃, 불쌍한 이웃을 막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혹시 내가 도와준 이웃 말고 또 특별히 내가 도와줘,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 사랑하죠, 내 몸처럼. 그럼 그 이웃을,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네가 네 몸처럼 진짜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 그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이웃을 이 율법사가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질이 좀 급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멍청아, 그게 나야.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해봐야 효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웃이 그 율법사에게 필요한, 율법사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그 율법사가 온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자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목적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얘기해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 강도를 만나서 누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었어. 지금 이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누가 필요해요? 이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이 율법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웃. 율법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자기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 믿음 없이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헛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율법사니까 율법 얼마나 잘 지키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아닌 거죠. 그래서 자, 질문은 뭡니까? 나의 그렇죠. 이웃이 누굽니까입니다. 나의 이웃.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 여리고로 지나가는 사람부터 얘기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그반 죽게 되었다. 예수께서 가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그냥 팽개치고 갔더라.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를 상징하기 위하여 강도 만난 자를 등장시켰을까?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네? 예수. 그 율법사란 말입니다. 너는 네가 바로 뭐요? 강도 만나서 그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무선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강도는 누구요? 강도는 사단이야. 사단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너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네가 율법사까지 돼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너 이제 다 죽었어. 강도, 사단이라는 강도, 율법적인 강도, 조건적인 강도로 나서 너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너를 때리고 네 옷도 다 벗기고 너는 벌거벗은 몸이야. 너는 죽어가고 있어. 너는 지금 누가 필요해? 너를 도와줄 이웃이 필요해. 내가 그 이웃을 가르쳐 줄게. 그 말이에요. 그 이웃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완전히 틀려요. 아, 그 제사장이 얌체네. 나 같으면 도와줬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라 말이에요. 그 레위인도 뭐요? 얌체네. 왜 그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우지 못하고. 예? 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은 강도 만난 자들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같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거반 죽어가나. 같은 강도 만난 자, 죽은 사람들께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세요. 이러면 더 죽는다고. 그러니 그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도와줄 수가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어. 그래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은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은 하도 사마리아인을 미워해가지고 그만 죽어가고 있어도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 그러면 거부할 만큼 미워해요. 아시겠죠? 왜? 사마리아인한테 도움 받는 거, 그건 죽는 것보다 뭐예요? 더 창피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의식이 없어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결국 뭐요? 동문서답을 또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냐? 영적 의식이 없어. 영적으로는 정신 나갔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깨달을 때 드디어 영적으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제정신이. 예. 여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 줬습니까? 조건적 제사장과 율법, 레위인. 그리고 뭐예요? 아, 뭐, 자, 이 사마리아에는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을 지나가니까, 강도만 잘 지나가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어. 오직 뭐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는 그 살림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금 뭐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있는 이 강도 만난 죄인을 누가 다가오는 거야? 이 사마리안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야. 다가와서 아무것도 지킨 일도 없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하여 율법사야, 내 사랑하는 율법사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너의 영적 상황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 같은 완전히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무슨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질문에? 율법사가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런 이웃이 있다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네가 너에게 꼭 필요한 네가 살기 위하여 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필요한 네 이웃은 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나, 그 예수는 사마리아인으로 상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이 얘기를 탁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자 여기 보면 자 주막에게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주막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왜? 이 주막 주인은 이 율법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너요 일단 구원해서 교회로 데려다 놓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뭘 갚아줘요? 네. 주막 주인이 수고하고 그 율법사를 살린 그래서 뭐로 갚아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요일 교인들, 일요일 교인들, 개신 교인들을 만나보면, 자꾸 뭐, 하나님이 특별한 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상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상이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돌아올 때는 재림 때입니다. 그렇죠? 재림 때. 예. 갚으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탁 해놓고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는 누구요? 넙니다.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시겠죠?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율법사 말이 가로되 자비를
혼자입니다. 뭐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것도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그랬을까? 싫어. 예수가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뭐예요? 말이 싫어. 자,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이죠. 이렇게 보면 그 형이 하는 말이 참 고약한 말을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 집에 그 머슴들은 하인들은 뭐라 그래요? 형 보고 동생이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자, 당신의 뭐 누가 동생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요. 당신의 동생. 그런데 이 형은 열받았어요. 야 나는 죽도록 일하고 그렇죠? 지금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아, 이 자식은 뭐예요?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는데 뭐? 잔치를 한다고? 다 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자 잔치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아버지한테 해만 끼치고 재산 축낸 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시게 하잖니. 이 염소 새끼보다 더 큰 뭐요? 송아지를 잡았다니.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이 형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요게 문제입니다. 내 동생이라 안 부릅니다. 내 동생 될 자격이 뭐예요? 나처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자식이 내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요? 이 아들 이 따위 아들이 돌아온다 해요. 내 동생 아닙니다. 당신이 아들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세요. But as soon as this your son 이 당신의 아들이야. 내 동생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놈. 이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율법사의 마음속에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
너도 여가처럼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지금 사람들이 너도 여가처럼 말을, 말 때문에 헷가닥 해가지고,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착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로 결말을 냅니다. 그 옳은 결말이에요? 틀린 결말이에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지금부터. 그렇게 율법사가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목적을 달성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지금 주일 학교, 안식일 학교에서 어린이반에 가보면 오늘날도 그 이쁜 아가씨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요?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면 됩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죠? 어. 예수님. 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게. 이와 같이 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자비를 베푼 자, 자가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그것이 그분이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사 그랬잖아요. 아, 이웃이 누구냐? 너에게 네가 꼭 필요한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웃, 그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사마리아인으로 상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사랑하겠소?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도 너에게도 그런 사마리아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요? 나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이게 믿음 얘기인데, 이 믿음 얘기를 행함 얘기로 둔갑시키지 말라 이거죠. 왜? 믿음 얘기 안 하고 행함만 얘기하면 그 행함은, 예? 믿음이, 야, 그래서, 아, 모든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라비들이 다 누구를 보기 조심해요. 예수님 사마리아인 지금 너에게도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니까. 네가 부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얘기를 우리는 난데없이 뭐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착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성경에 가만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을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너희들이 네가 상구야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이웃을 도와줬건 안 도와줬건 경건하건 하지 않건 내가 어떤 조건도 없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한 그 나를 알면 그때부터 이웃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 도와주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이웃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강도 만난 내 이웃들에게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싶은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우리들이 되거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나는 하늘 천국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내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지죠. 그럼 내 유전자가 켜질 수밖에 없고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뻐하는 모습 저 사람들은 성경 보고 뭐가 저렇게 기쁠까? 라는 이웃들에게 이 기쁨, 이 복음, 이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난소가 떨어져 나갔더라도 난소 세포를 다시 만드시는 분, 연골도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 뇌세포도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란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당신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 몸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강도 만난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아무리 아무런 공로 없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미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 정말 이 기쁨 정말 이렇게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 사마리아인 무조건적으로 구원해주는 이 사마리아인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삶으로서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